자, 세 번째 사람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질문. 우리 재방송 지킴이 장 건강이 딱 좋아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자, 한국 사람들은 왜 휴식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할까요? 이상하네요, 제목이. 휴식은 좋은 거 아닙니까? 휴식은 좋은 거잖아요. 휴식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뭐냐 하면 휴식을 휴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 이 말을 일단 복사해 볼게요.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휴식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한다. 이 말인 즉슨 뭐냐?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거죠. 제대로 쉬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난그 말로 들리네요. 휴식은 일이 아니잖아요. 휴식은 일이 아니거든요, 일. 말 그대로 쉬는 거 아닙니까? 일은 어려울 수 있어. 일은 힘들 수 있어요. 일은 힘들거나 어렵거나 힘에 부칠 수 있어요. 근데 휴식은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려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거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거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 진짜 많다. 쉬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쉬는 것도 공부해야 돼요. 쉬는 것도 암기수첩처럼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얘기해 볼게. 왜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할까?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휴식으로 보는, 그러니까 휴식을 휴식이라 보지 못하고 그냥 직장 다니는 일의 연장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런치타임. 보통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이죠. 1시간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1시간 잡겠습니다. 그러면 밥을 어디서 먹나요? 식당 가서 먹잖아요. 근데 식당 가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줄 서서 먹어야 돼요. 누구랑 줄 서서 먹습니까? 회사 동료들하고 줄 서서 먹습니다. 그럼 밥 먹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사 다니고 하면 혼자 가서 먹습니까? 아니면 같이 가서 먹습니까?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먹어요. 같이 가서 같이 줄 서서 같이 떠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앉아서 뭐 합니까? 그냥 밥만 먹나요? 보통 통상적으로 업무 얘기 할 겁니다. 업무 얘기.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업무 얘기. 쉴 때도 업무 얘기. 아니, 그 이럴 거면 일을 하지, 그래. 이럴 거면 일하면 되잖아, 일. 아니, 말 그대로 휴식이잖아, 휴식. 휴식이면, 레딧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밥 먹을 때도 뭐, 그날 뭐, 안된거 얘기하고, 쉴 때도 뭐, 안된거 얘기하고, 좋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불량난 거, 클레임 걸린 거. 왜, 얘기하면 좀, 소화 안 되는 거 있죠? 불만사항. 불량. 고객 클레임. 시정사항. 소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화가 되나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밥 먹을 때도 또 상사랑 또 비슷하게 속도도 맞춰야 돼요. 밥 먹는 속도 비슷하게 맞춰야 돼요. 맞죠?
늦게 먹으면 늦게 먹는다 그러고 일찍 먹으면 일찍 먹는다 자리 뜬다 뭐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밥 먹는 거 속도 맞추는 거나 이게 제 여유가 없어. 천천히 먹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염소냐? 그냥 밥을 이렇게 후차후차 먹게. 아, 남자 기집애처럼 후차후차 먹고 있어. 남자가 이렇게 막 늦게 먹잖아. 그러면 너 군대에서 많이 혼났겠구나. 너 군대에서 밥 먹는 거 가지고 지적 안 받아봤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꼰대 같은 사람들은. 왜냐면 이게 사실 군대에서 비롯된 문화거든요. 밥 속도 맞추는 게. 여러분 군대에서 보면 아직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육군 같은 데 보면 왜 군대 왜밥 먹을 때 제식 맞춰가지고 같이 단체로 가가지고 단체 먹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 먹을 때가 다한 명도 남김없이 인원 파악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가잖아요. 이 문화가 식장에서도 남아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일이에요, 일. 말이 휴식이지, 일이야. 말로 하는 일이에요, 말로 하는 일. 그러니까 뭐 어떤 컴퓨터를 쓴다거나 서류 작성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말로, 머리로 하는 일이에요. 머리로 하는 일. 그리고, 자, 쉴 때도 어디 있습니까? 쉴 때도 회사에 안에서 직원들이랑 같이 쉬다 보니 쉬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쉴때 어디 있으셔요? 회사 휴게실에서 쉬지 않습니까? 사내 휴게실. 멀리 있습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지 않나요?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코앞에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그냥 아유 누워서 그냥 편하게 아유 모르겠다 하면서 커피 마십니까? 안 마시잖아요. 혹시나 커피 거기서 이제 휴게실에서 담배피 커피 마신다고 상상을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특히 공기사항이 이게 더 심할 거예요. 응 같은 꽃들이 제말 공감하시죠? 다리 꼬골이 마시고 있다가 누워 있어요. 아, 세상 족같다, 이 공무원, 씨. 아. 진짜 족같다, 진짜, 씨. 어휴, 때려치워야 되는데, 갑자기, 계장, 계장, 안녕하십니까. 커피, 제가 한잔 뽑아드리겠습니다. 자네 요즘 많이 힘든 거, 괜찮습니다. 힘든 거 없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다시, 족같다, 진짜, 씨. 이렇게 살아야 되네, 진짜. 진짜 이 직거리 진짜 그만하고 싶다. 그놈의 품이유지, 품이유지. 품이유지! 응가, 특히 공무원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고 가장 의무주의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품이유지 의무예요. 이 공무원 특유의 어떤 매너와 이 선을 지켜야 된다는, 신소리 하면 안 된다는, 상사한테 절대 복종하고 반항하면 안 된다는 이 품이유지. 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제대로 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쉬는 사람들이. 오히려 현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도 현명해요. 뭐냐면 빨리 밥 먹고 빨리 뭐 회사 밖으로 나가가지고 차 안에서 좀 쉰다거나 아니면 차에 저 회사 밖으로 나가가지고 공장, 아니, 그 공원 같은 데 쉬면 그게 또 나아요. 두 번째는 쉬는 것도 눈치 보고 허락 맡아야 되기 때문에. 쉬는 것도 마음대로 못 쉬잖아. 쉬는 것도 마음대로 못 쉬어요. 눈치껏 쉬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뭐, 쉬는 시간, 우리는 쉬는 시간 따로 없고, 눈치껏,
언니 지금 입좀 했다 하면 쉬어도 돼.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니에요. 눈치껏 쉬라고 하는 게더 어려워, 차라리. 한 시간에 10분 쉬자 봐. 시간을 나눠 놓고 하는 게 사실 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 쉬는 것도 너무 많이 자주 나고 막 자리 막 뜨잖아요. 그러면 너 놀러 왔냐? 아니면 뭐 일하러 왔냐? 예? 아, 저 아까 쉬고 왔는데요. 아니, 쭉 지켜봤는데 너무 우리가 눈치껏 쉬어라고 했는데 아무 말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일을 낭창하게 하는 것 같아서. 눈치껏 쉬라고 했지, 우린 자주 쉬라고 얘기한 적 없어.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허락 맡아라고, 쉴 때, 뭐 자리 뜰때 허락 맡아야 된다. 허락 맡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자체가 눈치 보는 거죠, 맞죠?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이 내가 몇분 내에 나가고 자리 비우고 있는지를 알거 아니에요. 일일이 보고 갈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 나는 뭐한 5분 쉬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좀 5분이 과분하다 생각하면. 과분하다 생각하면. 너 화장실에서 뭐 하는 거야? 네? 아니,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뭐 화장실에서 뭐 졸거나 한건 아니지? 딴짓거리 한건 아니지? 막 이렇게 물어보면 괜히 막 죄인 같아요, 이게. 쉬어 왔는데 죄인 같아. 더럽, 그래서 막 짱나서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가 언제 느꼈냐, 생산직 갈때 느꼈어, 생산직 갈 때. 자, 세 번째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겪었던 거예요. 1번, 2번도 내가 간접 경험한 건데, 1번 내가 경험한 거고. 3번, 이거 정말 얘기하고 싶었어요. 일하는 시간에 비해 쉬는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요. 정말 턱없이 모자라요. 이게 뭐 생산직마다 다를 수 있는, 생산직은 특히 우리나라 생산직은 좀 문제가 있어. 너무 직원들을 정말 부품으로 생각한다는 게 진짜 틀린 말이 아닌 게, 너무 쉬는 시간이 작아요. 생산율을 극대화시키려고. 제가 일했던 그 공장의 썰을 제가 얘기해 줄까? 제가 일했던 공장은 주간 일하잖아요. 10시 반부터 일하는데, 12시 20분까지 3시간 50분 동안 쉬는 시간이 한 번도, 1분도 없어요. 3시간 50분 동안 일만 하고, 12시 10분부터 40분까지 점심시간. 아, 40분이면 많지 않냐 생각하는데, 절대 많은 게 아닌 게, 식당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7, 8분 걸려요. 거리가 멀어서. 밥 먹고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하면 이미 24, 5분이 지나가 있어요. 거기 만약에 배 아파 화장실 가잖아요. 그럼 쉬는 시간 없어요. 바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밥을 빨리 먹어요. 본의 아니게. 외국에서 일하면 이렇게 일해도 되나 하고 처음에 죄책감 든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생산직 가면 느낀 게 40분이니까 밥을 엄청 빨리 먹어요. 5분 안에 먹어요. 군대입니까, 이게? 밥을 일부러 보니까 바로 한 5명이 먹잖아요. 3명이 굵게 다 밥을 말아요. 만다니까요. 아니, 밥을 일부러 적게 든다니까요. 예, 한 10분 안에 먹어요, 거의. 누가 보면 훈련인 줄 알겠어. 군인들도 그 정도 빨리 먹진 않겠다.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어쩌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일상인 거예요, 일상. 왜 그렇게 하겠어요? 밥을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이 왜 그렇게 해? 그렇게 안 하면 쉬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좀 누워서 좀 잠깐 눈 붙인다거나 아니면 좀 앉아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거기다가 막 음식도 자극적이야, 막.
왜 생산식 공장 같은 데 보면 간을 잘안 맞춰요. 그래서 MSG로 완전 뭉티게 넣었거든요. 고춧가루하고 다시다 미연. 먹고 나면 쓰려요, 이게. 다 경험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명치가 아파요, 이게. 맞은 것도 아닌데 아프다니까. 뭐 생산직도 그렇고, 특히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뭐 생산직도 얘기했지만, 생산직뿐만 아니라, 뭐 택배 상하차, 그리고 조선소. 엄청 많죠. 그나마 노가다는 양만해요, 노가다는. 노가다는 그래도 쉬는 시간이 많아요. 택배 상하차 봐봐요. 택배 상하차 제가 예전에 경험담 추노설 많이 했죠. 거기 보면 제대로 쉬는 거 봤습니까? 쉬는 시간 있던가요? 차한통다 채워서 보내고 나면 3분 안에 또 들어오죠. 뭐 담배 피 시간도 없어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기라도 하냐. 특히 이게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너무 직원들을 하대하고 뭔가 부려먹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탁 들어요, 진짜. 더 중요한 건 아직도 이렇게 돌리는 공장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점심시간 40분 하잖아요. 1시부터 오후 하잖아요. 2시간 일을 해요. 2시간 일을 10분 쉬잖아요. 근데 10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요. 담배 피시리보다 담배 두 파츠 피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왜 반도체 공장 얘기 들었나 모르겠는데 반도체 공장 10분 쉬잖아요. 말이 10분이지 거의 5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왠지 아세요? 반도체 공장 방진복을 입고 있잖아요. 방진복 마스크랑 벗고 하는데 한 30초에서 2분 걸리고, 그리고 그 공장 뭐 흡연실까지 가는데 걸어서 또몇분 걸려요. 담배 한 접시 끼고 걸어가서 방진복 다시 갈아입고 현장까지 가는데 10분 끝나요. 거기다 막 길도 멀어. 휴게실까지 가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쉬는지 아세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내가 일하고 올 라인에 있잖아요. 신문지 몇장 까다가 이렇게 누워있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동생의 시간이 아까우니까. 아니면 빵박스 같은 거 3개 깔아서 이제 앉아 있다거나. 그런 거 진짜 많이 봤어요. 그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1분이나 더 쉬겠다는 거잖아.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그렇게 일하는 공장들이 팔도 사방에 다 널려 있어, 여러분. 팔도 사방에. 아직도 그런 쌍팔려도 마인드로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많다니까요. 택배 상하차 말할 것도 없죠. 생산직은 뭐 경험자니까 이건 내가 제대로 얘기할 수 있지. 아직도 이런 공장들이 많아. 대구는 아직도 이런 데 많아요. 대구만 이럴까? 과연? 대구 한 군데만 이게 문제가 될까? 다 있어, 여러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다 있어. 수도권도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게 약간 습관이 돼 있어요. 그네 번째. 뭐 인수인계 문제. 아니면 뭐 고객 전화 아니면 잠깐 나와 달라. 파일 좀 보내 달라. 여러분 이런 거 겪어 봤습니까? 우리나라의 굉장히 못된 시장 문화 중에 하나예요. 쉬는 날 마저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반박하실 분 있습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팩폭이 연속이 돼 버리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팩폭의 연속 연발태 돼버리네요. 뭐 예를 들어서 인수인계는 뭐 그런 거예요.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 뭐 생산직이나 아니면 보안 업무, 보안직이나 아니면 휴가 같을 때 이제 내 대체자 이런 사람 전화가 와요. 아니 그거 여기 적힌 데 되는데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근데 전화로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 봐야 하는 건데.
많이 모르겠다 하면 저 잠깐 와가지고 이거 좀 봐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많이 멀리게 있잖아요. 그게 졸라 난감해요. 내가 좀 여기 지방이고 당장 거기 갈수 없는데요. 아니면 내가 뭐 나가야 되는데 기차표를 끊어놔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기차표 못 하는데. 아니면 뭐 거래처에 전화와가지고 언제 납품되냐고. 쉬고 있는데 언제 납품되냐고. 파일 확인 가능하냐고. 저 죄송한데 저 휴간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감사. 아니면 요거 아까 얘기했던 잠깐 나와달라. 아니면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보안 일할 때 저보고 몇 시간 땜빵 해달라고. 네, 땜빵. 땜빵 것도 많이 해요. 보안 업무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파일 같은 거. 나 지금 컴퓨터도 없는데 파일 보내달래요. 이거는 레스타트님 아시죠? 이거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게 왜 발생하냐면 보안 업무 하는 사람들 중에 근무조에 있는 사람인데 근무조가 있는데 갑자기 뭐 부모님이 뭐 상당하셨다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아니면 일하다가 뭐 다쳤다 하면 인원이 비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 보안업체 근무 형식이 주주야야 비비예요. 비비. 비비 그러니까 비비할 때그 비가 뭐냐 하면 비번 대기예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누가 나중에 땜빵을 못한다 하면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안 업무는 주주야야 휴유가 아니라 주주야야 비비로 불러요. 비비. 비비가 쉬면서 대기하는 거예요. 비번 대기가.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쉬는 거고, 갑자기 그 근무지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근무자가 빈다. 그러면 가장 연락이 가능한 사람 연락해가지고 나올 수 있냐. 나와라. 돈 쳐주겠다. 연락 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안업체에서. 레이스스타들도 많이 겪어보셨나 봐요. 네. 바로 공감을 하시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참 우리나라 신기하단 말이야. 이렇게 일시키는데 아무도 들고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일시키고 있지만 아무도 이거를 막 들고 일어나고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은 가할 수 있대. 그냥 참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과연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요? 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와가지고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공장의 뭐 CEO나 대표자가 와가지고 한국 공장 보잖아요.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한국에 있는 공장들은 어떻게 안 쉬고 돌아가냐. 밤에도 새벽에도 빨간 날도 안 쉬고 돌아가냐. 365일 어떻게 연주 무휴 돌아갈 수 있냐. 보통, 여러분 아셔야 돼요. 365일 연주 무휴 돌아가는 공장이 없어요. 세계에도 몇 군데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돌아가니까 당연한 거지. 외국 가면 없어요, 여러분. 밤에 일안 합니다. 미국 같은 데 가면. 자동차 공장 밤에 일안 해요. 밤늦게까지 안 합니다. 밤은 꼴딱 안 셉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가 밤 꼴딱 새는 일 자체가 없어요. 그런 일 자체가 없어요, 제조업에. 우리나라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밤새도 그냥 일하잖아요. 일한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빨간 날들이 나오고, 그리고 저렇게 쉬는 시간 없이 일을 시켜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소리 없이 합니다. 불만은 가질 수 있지만 합니다. 그 불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릴 각오를 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불만 표현을 하려면
잘릴 각오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 노동 문제 옛날부터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나마 바뀐 게이 정도예요. 바뀐 게.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이나 삼성 LG, 현대 같은 데서도 일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시켰습니다. 14시간, 14시간, 6시간 이렇게 했어요. 빨간 단도 없이. 근데 그게 하도 이제 뭐 백혈병 사건이라든지 그걸로 이제 사람도 많이 죽고 과로사 많이 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노조 결성되고 하면서 바뀐 게 4조 3개월에 대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뀌고 바뀌고 한게 이겁니다. 옛날에 20년 전에 생산직 일하신 분들, 20년 하신 분들, 그 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졸라 빡세게 했어, 진짜. 처자하고, 여러분, 처자하고 일했다고 믿으시겠어요? 단순 반복적인 일을. 처자가 뭐냐면 24시간이에요. 아침에 와가지고, 그날, 다음날 일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나아지고 나아지고 한게 이겁니다. 나아지고 나아지고 한 게. 그나마 바뀐 게이 정도예요. 그 전에 얼마나 심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지만, 그냥 군소리 없이 한단 말이에요. 군소리 없이. 저는 이게 약간 국민상 생각하면 노예근성. 괜히 노예근성, 노예근성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름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고유한 색입니다. 칼라. 근데 여러분,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마땅히 여기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잖아요. 개인이.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을 못 내놓잖아. 그나마 대응책 내놓은 게 52시간이에요. 근데 52시간 바뀐다 하니까 중소기업에서 막 난리법석을 떨죠. 그렇게 하면 공장 망한다, 못 돌린다. 그리고 웃기게, 우리나라 노예근성이 정말 웃기게 뭔지 아세요? 정말 노예근성 최고라 생각한 게 내가 언제인지 알아요? 왜 52시간 바뀐다고 하니까 그 생산직 근로자들 난리법석을 떨죠. 왜 난리법석을 떤지 아십니까? 52시간 하니까 잔업을 못 들어가지, 특근을 못 들어가지, 월급이 준다고 이제,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아, 나 그거 보면서 진짜, 야, 우리나라 사람 진짜 노예근성 강하구나. 52시간도 쉬운, 그게 막상 해보면 정말, 장난 아닌데, 돈이 적다고 68시간 되돌아달라는 거 듣고, 68시간 하려면 주 7일입니다, 주 7일. 야. 월급이 적어졌을 때 다시 원상 복구 시켜달라. 그 여러분 그런 기사 못 봤어요? 아, 그거 보면서 52시간도 정말 편한 근무가 아니고 저것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빡센데 야, 그거를 원상 복구 시켜달라 하니까 참 어이가 없었어요. 아, 물론 그분들 정말 돈이 급하고 돈 없으면 안 되는 분위기긴 하겠죠. 봐봐요. 강정호법 맞잖아요. 옛날 2000년대 초반에 노트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었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진짜. 저렇게 하면 뭐뭔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뭔일안 생기잖아. 잘만 됐잖아요. 와, 주 5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도 저렇게 하면 나라 안 돌아간다. 업무 마비된다. 우리나라, 뭐, 근로 생산성 낮아진다. 경제 파탄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막상 돌리니까. 좋아졌잖아요. 특히 사무실에 다니신 분들이 좋아졌잖아요. 화이트 칼라 분들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나라 폭삭 망하는데, 그럼 주 6일이라는 게 정상이야? 그렇게 일시키고 부려먹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를 정상으로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어떻게 쌍팔년도 마인드를 지금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쌍팔년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이 제조업 쪽에서 이 쌍팔년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빡세게 일하여 그거 미덕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열심히 빡세게 일하는 거를. 뭐 내가 중소기업 다닐 때그 사장님이 저한테 뭐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걸 어떻게 얘기하냐, 자기는 3일 뿔딱 밤새고 일한 적도 있대요. 그때 행복했다 얘기하네. 그게 뭐가 행복이래, 그게. 미친놈이지, 그게. 죽으려고 작정했나? 나도 그렇게 하라는 건가? 내가 잔업하면서 늦게까지 있으니까 힘드냐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얘기하니까, 이런 것도 막 경험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 때는 뭐 일이 재밌어가지고 3일 밤새고도 해봤다 하면서 그거를 무슨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72시간씩 무급을 일하는 게 자랑이야? 와, 진짜 돈안 받고 일했대, 그것도. 돈안 받고 무급으로. 아니, 잔슨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돈이 얼만데. 하여튼 이런 약간 이 노예 근성을 가진 좀이 고리타분한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아직 정권을 쥐고 있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뭐 사장과 공장장 이런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솔직하게.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다 공감하시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에이, 붕어형 무슨 소리십니까? 헛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자꾸 없는 얘기 지어내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봐, 이게. 반응을 봐봐, 이게. 뭔가,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가슴속에 뭔가 담아놓고 있는 게 있었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아, 뭔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야. 누가 이런 얘기를 밖에서 누가 해주길 바랬는데, 아, 붕어 형이 대신해 주네. 정말 속으로, 이제 겉으로는 얘기하고 싶었지만, 이게 입으로 발설되면 내 앞으로 이 회사에서 입지가 두려워지기 때문에 속으로만 진짜 얘기하고.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 파란색 바 있죠, 여러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휴식 문화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로 문화도 안 좋지만 휴식 문화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게 바뀌어야 됩니다. 선진 근로, 선진 노동이나 얘기하는데 그런 말 집어치우고 당장 이런 것부터 바꿔야 돼. 딩동이 저런 것도 바꿔야 돼요. 공무원들은 지금 월급 제때 받아가면서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물어볼게, 딩동. 일도 안 하는 공무원 누군데요? 봤습니까? 봐봐, 저런 것도 바뀌어야 돼. 일도 안 하는 공무원이 있겠지. 다 그렇진 않겠죠. 엄청 많은 사람 중에 한두 명은 있겠죠. 저는 일안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쉴때 제대로 쉬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좀, 제대로 힐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좀, 휴식을 많이 취해야 되고, 정말, 좀, 멘탈적인 힐링을 많이 가져야 되는 시점인데, 쉬는 것도 제대로 못 쉬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일하실 때, 눈치 보지 말고, 푹 쉬시고, 그렇게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일만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일만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일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중요해요. 나이 먹으니까 이거 정말 공감해요. 일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